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는 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대전의 한 병원이 충청권에 첫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치료병상이 무려 352개나 확보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에는 충청 지역에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없어서 병상 확보가 비상이었는데 요양시설 환자들을 비롯해 추가 병상 확보로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만을 치료하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병원이 통째로 지정된 최초 사례로 코로나19 치료병상 352개를 확보했습니다. 중환자를 위한 위중증 병상 10개와 준중환자 병상 20개도 만들어집니다. 이 병원은 의료인력 추가 채용과 시설 공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병원협회와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이 병상 확충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좀 고민 후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충남대학교 병원도 위중증 병상 18개와 준중환자 병상 20개를 늘려 6일부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성모병원과 을지대학교 병원 등에서도 3에서 40병상 규모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새로 확보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위중증 병상 41개를 포함해 450여 개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까지 운영병상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달 위중증 병상이 단 한 개도 남지 않는 등 위기를 거듭했던 병상 상황에 숨통이 트인 겁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전파력이 4배나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혹시 모를 재확산도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 한 곳이 충청권 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돼서 대전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물론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환자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위중증과 준중증 병상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외부인 접촉 없이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하던 공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공주시는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설 관련자 39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원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폐쇄하고 마을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충남에선 천안의 초등학교 두 곳을 포함해 41명이 발생해 모두 14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전에선 대덕구의 한 체육관에서 관장과 간원 등 9명, 중구와 대덕구 초등학교 감염도 늘어 모두 34명이 확진됐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 등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 운영주 A씨가 세종에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사전 고지 없이 약품을 고가에 판 혐의로 지난달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까지 세종시 장군면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대전 유성구 복명동으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성구청에 들어온 관련 민원은 하루 사이 8건에서 14건으로 늘었고 유성경찰서에도 6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을 주는 일명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과열, 모금 경쟁 등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기존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자체들은 답례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직접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 고향 혹은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인허가 거래 등을 우려해 현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하향식 지원에만 의존하던 지방재정에 새로운 돈 주머니가 생기는 건데 비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20-30%대에 불과한 만큼 열악한 살림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또 주로 특산물이 될 답례풍의 유통 과정에서 농어업 등 지역 산업계 전반에 걸쳐 경제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답례품까지 제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은 2008년 81억 원에 그치다 공제 한도를 키우자 2020년 6,700억 엔, 7조 원까지 늘었고 건수도 5만에서 3,400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지자체들이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과열 경쟁을 벌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서 재정의 형평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이 정책 목적하고 정책 수단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또 답례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부처를 결정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도 예상되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기부자의 70%가량이 기부의 동기로 답례품을 꼽은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청 내 전담 조직과 함께 범도민 차원의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구성하고 답례품의 개발과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결국 답례품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농어촌 시군과 연계해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하는 등 마케팅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JB 강진호입니다.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소식과 우려되는 부분 전해드렸지만 우리 곁엔 가슴 따뜻한 착한 기부가 실제로는 대부분입니다. 공주의 한 지구대 앞에 익명의 천사 형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돼지 저금통을 두고 갔습니다. 경찰이 관내 초등학교를 수소문해서 형제를 찾아냈는데 형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JB의 착한 사회 만들기 첫 주인공을 조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설주의보까지 발효돼 눈이 펑펑 내리던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형제가 종이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소복소복 눈길 위 형제의 발자국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구대. 정성스럽게 들고 온 종이 가방을 살포시 내려놓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집니다. 경찰관이 따라갔지만 이미 형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가방에 든 건 돼지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용돈을 모았다며 조금밖에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돼지 저금통에는 현금 100만 8,43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저도 초임 때의 마음을 다 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저금통에 적어둔 이름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수소문했고 결국 형제를 찾아냈습니다. 형제는 2년 전부터 게임기와 피자, 햄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기랑 먹을 거 사 먹으려고 모았었어요.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기부한 돈으로 이제 더 어렵지 않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주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이 현금에 금악지구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보태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준 초등학생 형제의 따뜻한 나눔이 새해 우리 주변을 더욱 돌아보게 만듭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대전과 세종 지역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대전의 경우 모금 금액은 43억 9천만 원, 온도탑 수은주는 76.9도로 전국 평균 89.9도에 한참 못 미치고 세종의 경우 지난해 1월 12일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현재 79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충남의 경우 133억 8,900만 원이 모아져 수은주가 90도까지 올랐고 예산 등 일부 시군은 100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지난 연말 특별사면에서 민주당 출신인 권선택 전 시장이 제외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시장이 되면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석방됐는데 권 시장이 제외된 것은 대전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민선 6기 시장 재임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낙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천안시 대한성공회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들과의 자리에서 천안시 노인회원들과 대화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어르신의 말씀을 들었다며 잘 모실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오후에는 천안 아산 지역 워킹맘,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며 내수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반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코로나 여파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내수 경기는 악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방범 센서와 경고 기능에 대해 최근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범창을 출시한 지역의 한 창호 전문 제조업체. 내수 부문에서만 한 해 평균 2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실적이 20%가량 쪼그러들었고 특히 소비자 개별 판매는 타격이 더 큽니다.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실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비자 간 저희가 거래도 있는데 코로나 인해서 주머니를 열지 않는 바람에 30% 정도 저희 매출이 빠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린 지역 수출업계와는 달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내수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 지역의 수출이 반도체와 무선 통신기기 등의 호조로 718억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24.1% 증가했고 중소기업 중심의 대전과 세종, 충남, 중남부 지역의 수출도 50억 9천만 달러로 26% 늘었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수출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1분기에도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내수 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가 대전, 세종, 충남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올해 1분기 체감 경기 전망치가 100을 기준으로 85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하는 등 3분기 연속 내림세입니다.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주 원인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내수기업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제조업체 60% 이상이 올해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하고 이달 경기 전망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체감 경기 BSI가 100을 기준으로 39.3으로 전월 대비 26.9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8.3으로 전월 대비 25.7포인트 하락했고 세종 44.2, 충남 41.9로 각각 9.3과 19.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경기 전망 BSI도 66.6으로 전월 대비 18.8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공군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훈련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서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F-35A 한 대가 훈련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비행기 동체를 직접 땅에 대는 착륙을 했습니다.